얘랑 고양이랑 같이 있네요. 혹시 이렇게 안절부절해요? 아, 겁이 많아가지고. 겁 많고 소심한 이 녀석이 오늘의 주인공 캣초딩 뽀또고요. 착하고 순한 반려견 부미랍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집을 비우는 시간이 길어지자 부미에 대한 걱정이 늘었는데요. 심하게는 제가 이제 연장 근무를 하게 되면 12시간을 혼자 있어야 되는데 애가 너무 외로워 보였어요. 때마침 보호소에서 뽀또의 존재를 알게 됐고 부미의 친구를 만들어주기로 결심한 거죠. 그 억울한 눈빛이 누가 봐도 아, 순한 애다. 너무 부미랑 잘 맞는 애다. 왜냐면 부미도 억울한 그런 얼굴이었거든요. 그래서 아, 부미랑 잘 어울리겠다 싶어서 입양을 하게 됐습니다. 첫 대면부터 부미를 몹시 경계했던 뽀또. 더 나아지기는커녕 이제는 부미만 보면 달려들거나 위협을 가하는데요. 부미가 휴식을 취하려고 해도 그냥 두고 보질 못합니다. 양양 펀치를 날리는데요. 부미는 도망다니기 바쁩니다. 항상 조심하라고. 문제는 부미에 대한 공격성이 점점 심해지고 있는 건데요. 뽀또야, 뽀또야 밥 먹자. 부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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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와, 일로 와. 부미 거 아니야. 부미 거. 뭐 잊은 거 없어요? 사료에 뭔가를 넣어주는데요. 아, 이거 영양제예요. 아, 그냥 오래 살라고. 드디어 부미가 식사를 시작합니다. 뽀또도 사료 냄새를 맡은 것 같죠? 어? 그건 부미밥인데? 밥을 빼앗겼지만 아무것도 못하고 그저 바라만 보고 있는 부미. 이제야 제자리를 찾은 녀석들. 하지만 뽀또는 미련이 남았는지 다시 부미밥을 노립니다. 자기 밥보다 부미밥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사료가 그래서 맛이 없는 건가 싶어가지고 여러 번 바꿨거든요. 한 네 번 정도 바꿨는데 그때마다 항상 부미밥을 탐냈어요. 밥도 편히 못 먹는다고요. 그 모습을 즐기는지 더욱 과격한 행동을 보이는 뽀또. 끈질기게 부미 뒤를 쫓으며 공격하고 압박을 가하는데요. 이 상황을 보다 못한 보호자가 꺼내든 비장의 무기는 바로 장난감. 뽀또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함인데요. 이 정도면 제법 반응이 괜찮은 것 같죠? 부미를 위해 본신의 힘을 다합니다. 부디 보호자의 노력이 효과가 있어야 할 텐데요. 그날 밤. 아, 일어나. 그만 자라고. 계속해서 부미를 괴롭히는데요. 여기 내 자리라고 몇 번을 말해. 아, 넌 잠도 없니? 오늘도 부미가 편히 잠들기는 어려울 것 같네요. 뭐가 있을까? 왜 공격했을까? 꼬리를 자꾸 살랑살랑 흔들어서? 꼬리를 자꾸 살랑살랑 흔드는 게 기분이 나빠서? 그게 안 맞아서 시그널이 안 맞는 걸까요? 뽀또의 속마음을 알 수 없어 속상하고 답답하다는 보호자. 하지만
가장 힘든 생활을 하고 있는 건 부미일 겁니다. 저는 뽀또가 뭘 말썽을 부려도 그냥 고양이니까 딱히 뭐 스트레스 받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막 어휴 막 이런 느낌도 잘 안 들고 그냥 으이구 이런 느낌으로 별로 기분 나쁘거나 그러진 않은데 부미는 아니잖아요. 부미는 이걸 부미가 선택한 것도 아니고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거니까 부미한테 너무 미안한 게 부미랑 뽀또랑 아무 일 없이 평화롭게 같이 자고 같이 먹고 좀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하루 종일 부미를 따라다니며 은밀하게 관찰했던 뽀또. 이런 상황은 되게 난감한 상황이네요. 지금 뽀또가 보고 있는 저 행동은 마치 사냥감을 발견한 것처럼 지금 보고 있네요. 그리고 갈 때도 사냥감을 쫓아가듯이. 부미를 자리에서 밀어내는 것은 물론 밥을 뺏어 먹기도 했는데요. 고양이가 강아지 밥을 먹는 거는 위험하거든요. 고양이 같은 경우는 타우린을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타우린이 사료에 들어있는데 강아지 사료에는 안 들어있기 때문에 장기간 먹었을 경우에는 타우린 결핍증 같은 것들이 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타우린 결핍증이 오면은 뭐 구토설사부터 해서 심한 경우 경련까지 진행되는 경우가 있어서 강아지 사료를 먹게 하는 건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꼭 괴롭힘이라는 게 그러니까 귀찮게 하거나 힘들게 하는 게 육체적으로 와서 달려들고 건들고 이게 아니라 얘가 편하게 밥을 못 먹는 것도 정신적인 스트레스거든요, 상당한. 안 그래도 나이 먹은 것도 서러운데? 나이 먹은 것도 기력이 없는 것도 서러운데? 내가 밥도 제대로 못 먹냐?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괜찮아. 너 지켜줘. 특히 예고 없이 달려드는 일이 잦았는데요. 지금 언어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쟤는 저게 놀자는 건데 강아지 언어의 입장에서는 저게 뭐야 왜 날 공격해? 약간 이렇게 느껴지네. 털어지죠. 터는 행동은 내가 스트레스 받아서 기분을 전환을 하려고 하는 강아지들의 대표적인 행동이거든요. 고양이가 놀자고 하는 플레이 시그널은 보통은 배를 보이고 있거나 아니면 두 발을 쓰거나 이런 것들을 이제 플레이 제스처라고 하는데 강아지들이 놀자고 할 때는 보통 바우 자세, 그러니까 절하는 자세, 엎드려서 꼬리를 막 흔들며 놀자는 액션을 많이 취하거든요. 서로가 다른 언어를 가지고 있긴 해요. 근데 지금 보면은 여태까지 영상을 봤을 때는 전혀 단 한 번도 부미는 뽀또에게 놀자고 한 적이 없어요. 맞아요. 에너지 레벨도 안 맞고 서로의 의사소통하는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계속 오해가 생기고 그다음에 불편한 관계가 생기는 거예요. 잠시 후! 성공적인 합사를 위해 제일 먼저 캣타워를 설치했는데요. 뽀또. 저 오케이 잘했어. 아니 이게 뭐야? 새로운 공간에 익숙해지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꽤나 마음에 들어하는 것 같죠? 그리고 지금까지 뽀또랑 부미는 네. 공간이 정확하게 좀 구분이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뽀또가 부미를 괴롭히는 상황도 많이 연출되고 네. 부미도 밥을 편안하게 못 먹고 했거든요. 그래서 어느 공간 정도를 뽀또한테 줄 건지 정하면 되거든요. 네. 대치 상황을 줄이기 위해 녀석들의 생활 공간도 분리해주는 건데요. 거실과 베란다는 뽀또 공간으로 침실과 주방은 부미 공간으로 확정! 이제 각자의 공간에 물품을 재배치해 새로운 환경을 만들어주었습니다. 내 방이 생긴 것 같아. 공간이 일단 분리가 되면 최대한 보호자님의 촉각적인 칭찬 만져주고 아 잘했다, 아 이쁘다 이런 거는 이 공간 위주로만 하시면 돼요. 최대한 이 공간을 좋아하게끔 해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항상 밥을 줄 때는 1차적으로는 얘는 여기서만 밥을 주는 거예요. 이제 각자의 공간에서 편하게 밥을 먹을 수 있겠네요.